가인지는 그러면 어떡하는데? 뭐, 너네들은 어떡하는데? 뭐, 채용, 뭐, 보상, 포상, 승진, 벌, 징계, 퇴직, 뭐, 여러 가지의 경영의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핵심 습관 이야기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지 직원들의 핵심 습관, 뭐, 14개가 있습니다만, 그거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이명철 부대표님의 이 현장에 나와 계신데요. 두 번째 주제는 연말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꼭 해야 될것 무엇인지 현장 컨설팅 사례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일한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 뭐, 사일사, 뭐, 이런 표현들, 가인지에서는 종종 쓰고 있죠.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Do everything in love. 이런 표현들 쓰고 있고, 종종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픈 카톡방에 올릴 때, 저희 사무실 벽면을 꽉 채우고 있는, 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뒷배경. Do everything in love. 예, 제가 썸네일을 위해서 저희 본부장이랑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 섞인 어떤 분의 이야기에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인지 직원들의 핵심 습관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가인지 컨설팅 그룹 직원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객을 위해서 일하나요? 직원들이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가인지에는 특별하게 일하는 방식이 있나요? 현장에서 저희 구성원들, 저희 동료들 만난 경영자분들이 저희에게 칭찬 섞인 이야기를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직원들의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한 페이지, 화면 전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한 페이지가 저희가 사무실이나 저희 뭐 일하는 공간이나 화면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또 이제 바쁩니다, 오늘. 요게가 저희가 전체로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제 사무실 벽이나 뭐 공간이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요거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기대. 여기 요겁니다, 요거. 가로 버전도 있고 세로 버전도 있는데. 뭐, 사무실에 가보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따가, 예, 요 모습,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뭐, 핵심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저희는 do everything in love, 예,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조직이니까 핵심 습관의 제목도 사일방,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조금 자세히 표현을 하는데, 일단 핵심 습관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려면, 아, 기본적으로 비전하우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미션은 We change the business world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를 바꾸어 갑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이니까 저희의 미션을 동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We change the business world죠. 여러분들은, 저희는 비즈니스 월드를 바꾸어 갑니다만, 여러분들은 각각의 산업에서, 해당된 지역에서, 해당된 고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꾸어가는 치료자로 존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치료자라는 표현, 제가 연휴 마지막 날, 네, 삶의 의미로서의 일, 삶으로서의 일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비즈니스에서 치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션에 change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영역에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비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1,000명의 경영자. 저희 경영자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핵심 가치가, 네, People, Growth, Love, Value, Coalition, Principles, Knowledge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습관, 네,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비즈니스 세계 변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경영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비즈니스가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경쟁적, 대기업 지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챔피언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각 산업별로 사랑받고 서로 협력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저희의 미션, 그리고 저희가 믿는 바이죠. 저희의 어떤 믿음인 거죠. 그래서 비전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쉬는 모든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심지어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빵을 만들고 유통시키며 배달해준 덕입니다. 결국 인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을 포기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영자들입니다. 심지어 세금을 이용하고 기부금을 이용해서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호활동하겠다. 네, 그 빵을 누가 만듭니까? 비즈니스맨이 빵을 만들고 세금으로 그 빵을 사든 기부금으로 빵을 사든 내돈 벌어서 내가 빵을 사든 비즈니스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1,000명의 경영자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경영자를 돕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비전입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요, 이 화면은 저희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이 들어오기 전에 채용 합격하면 입사하기 전에 읽어보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화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7대 가치가 있습니다. 영사가 감성 지원이라고 하는데, 1.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랑 이야기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해하시겠죠. 성장,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신지정사형, 우리 채용, 인재 진단표에 신체, 지식, 정서, 사회, 영성, 다섯 가지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는 은총이다. 네 번째, 우리는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돈과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추구할 때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먼저고 따라오는 게 돈이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만족을 넘어 감동을 추구합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면 만족이지만 기대를 넘으면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가르치는 원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는다면 핵심 가치를 모두 행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자연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피조 세계의 지식을 발견하는 지식 탐험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해내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뭐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핵심 습관이 여덟 가지가 있는 겁니다. 1번, 항상 두 권의 책을 읽으십시오.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사랑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자료는 쉽고 빠르게 공유하십시오. 아침은 문화, 저녁은 심플하게 생활하십시오. 언제나 온보딩을 준비하십시오. 30%일 때 시작하고 피드백해 가십시오. 당일 리턴콘을 습관화하십시오. 이게 이제 8대 핵심 가치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지 캠퍼스라고 쓰고 사일사라고 읽는다.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일사라고 부릅니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지키는 것은 자기관리의 바로미터다. 시간은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상대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필요한 일정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구글 공유 캘린더에 등록하여 계획된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체가 가진 수준은 시간에 대한 엄격함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이 다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일해야 할 시간에 개인의 일을 하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소할 때 자기 개인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거고. 9시에 뭔가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아, 사람이 안 왔으니까 5분 기다립시다. 그러지 말고 시간이 됐으면 시작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영향력을 얻는다. 저희는 오프라인 컨설팅이나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할 때 햇볕이 잘 드는 곳인지 확인해라. 음향과 영상, 전원 라인의 거리, 히터, 에어컨을 확인하는 거 필수다. 사람도 공간의 일부이다. 집기와 소품은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빈 의자는 반드시 치워서 실제 사람 수에 맞게 사용한다. 세로로 길게 앉는 것보다 가로로 넓게 앉는 것이 참여적이다. 조별 배치는 분권적이며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 모두에게 효과적인 배치이다. 조별 팀빌딩이 잘 일어나야 된다. 네, 다 읽진 않겠습니다.
탁자가 없는 극장형 구조는 발표자에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테이블 놓을 건지 말 건지 이런 요소들까지도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매니저다. 매니저는 리더가 임명한다. 예. 리더가 책임자가 아니라 리더가 임명한 매니저가 책임자라는 말이죠. 매니저는 행사에 관하여 리더의 권한을 갖는다. 매니저는 참여자들에게 자원, 시간, 재능, 에너지, 기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매니저는 슈퍼바이저의 조언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한다. 예, 이런 형태로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거기에서 가장 직급이 높거나 리더인 사람이 책임자가 아니라 그 리더가 임명하는 매니저가 책임자다. 임명했으면 리더도 매니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저희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참여자는 고객이면서 동시에 파트너다. 저희가 오프라인에 미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이면서 동시에 함께 일을 수행하는 파트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한다. 그것이 재능에 해당되는 일이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정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 사용의 원칙은 내돈 쓰는 것에 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검소하게 사용한다면 비용 사용의 기준은 없어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분이나 신앙이 없는 분이나 제가 성경 혹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들으시기보다는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쪽이기 때문에 서로가 뭔가를 합의했느냐, 그것보다도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자연 법칙 혹은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할 때 우리는 성경을 벗어난 나이, 직급, 직책, 지식, 영성, 경험, 성격 등 모든 형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면 리더의 지시조차도 철회되어야 한다. 리더십의 위치에 갈수록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리더는 섬길 뿐 아니라 멤버들이 섬기도록 하여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윗사람, 아랫사람, 고참, 막내 이런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삶의 힘은 베이직 라이프에 충실할 때 나옵니다. 라고 합니다. 베이직 라이프, 개인적인 삶의 기본적인 루틴을 잘 지켜가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8번, 일과 삶을 통합하라. 우리는 삶과 일의 통합, 그리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에 삶이 더큰 개념이요. 일은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일과 삶은 등가가 아니며 분리하려고 들면 파괴적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네.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과 삶이 아니라 일과 쉼의 균형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입니다. 단,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죠. 아침은 풍성하게, 저녁은 심플하게. 우리는 아침을 일찍 시작합니다. 아침 묵상의 시간, 멤버들과 큐티하는 시간, 주요 미팅 시간, 독서하는 시간,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 등 아침에 이른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생산적인 아침을 위해서 저녁은 심플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저 9번째. 프로는 언제나 온보딩 상태를 유지합니다. 온보딩이라는 단어, 고객 앞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고객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온보딩 시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래서 복장이나 어떤 상황, 그 자신의 행동을 TPO라고 그러죠. Time, Place, Occasion. 어떤 상황, 경우인데, 때와 장소, 경우에 따른 방법, 태도, 복장 등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보여지는 우리의 표정, 태도, 복장, 행동 등에서 온보딩이 필요합니다. 특히 드레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이후에 캐주얼한 복장 착용 가능하고, 단, 캐주얼과 홈웨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파자마 입고 다닐 수는 없겠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공동체에는 이미 사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궁금한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질문하고 관찰하고 조언을 들으십시오. 이미 경험이 있는 멤버에게 질문하면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은 추상적인 답변을 얻고 구체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답변을 얻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11번이죠. 12번 빠르게 공유하고 빠르게 피드백 받아라. 이게 뭡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발생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한 이야기가 이게 옮겨진 것 같은데 아무튼 정보의 비대칭을 발생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그 조직을 정말 비부가 업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정보는 나도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소통과 의사결정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이 정보의 투명성이죠. 극단적 정보의 투명성. 그걸 추구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 클수록 소통과 의사결정의 오류 또한 커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일 제작한 자료들은 지식뱅크에 당일 업로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퀄리티를 높여야 하고 자료를 계속하여 쥐고 있으면 제대로 피드백 받고 제대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료는 30% 작성했을 때 쉽고 빠르게 공유하며 버전업해 가십시오. 13번 최고를 지향하라. 우리의 수준은 평균이 아니라 최고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우리의 삶이 맥시멈 라이프를 지향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냥 맥시멈 라이프를 지향할 때 현재의 만족을 잠시 보류하고 의미 있는 훈련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넘어 감동까지 선사하는 하열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열사의 일하는 방식은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짧으면 30분, 길면 90분 동안 저희 구성원들과 저희 멤버들과 함께 제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가르친 이야기를 저희 가인지팀에서 가인지의 가인지 팀에서 작성하고 직원들의 의견 거치고 그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리더가 방향을 잡고 정했고 보완하는 작업을 직원들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 매일 감사하기를 선택하라.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을 건네십시오.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십시오. 불평하기보다는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이죠.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합니다. 15번째, 책은 무조건 많이 읽고 볼 일이다. 우리는 책을 중요한 지혜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평소 책을 소지하고 틈틈이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두 권의 책을 읽으십시오. 네, 가방 안에 두 권의 책. 책을 읽고 자유 형식의 에세이 작성을 통해서 컨셉력과 글쓰기 실력을 높여 갈 수 있습니다. 16번 피드백을 통한 엔진을 가져라.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몇 가지 원천이 존재합니다. 독서, 세미나, 교육,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로부터의 도제, 고객이 있는 현장, 그리고 자각과 성찰이 있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다섯 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나의 업무의 do and don't 패턴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해가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AAR 다섯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죠. 얻고자 한 것은 얻은 것은 차이와 원인은 해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다섯 가지 질문 항상 하는 거죠. 성과를 생각하면서 일하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아주 높은 생산성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에 맞는지 효율적인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고려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일할 때 맹목적으로 일하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1. 옳은 일인가? 2. 효율적인 일인가? 3.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18번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기.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은 비즈니스에 안 통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일과 관련된 소통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줄 때는 COP, 메시지를 받을 때는 디브리핑,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아웃컴, 프린시플, COP로 말을 하는 거고 들을 때는 자신의 언어로 한 번 더 말해주는 것. 19번째,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양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고객의 대다수는 100인 이하 조직의 4, 50대 경영자입니다.
온라인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면 모바일에서도 글씨와 사진은 크게 보이게 제작해야 합니다. 경영 도구를 개발한다면 작은 조직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쉬워야 합니다. 네, 19번이죠. 20번, 포장지를 뜯고 재빨리 알맹이부터 꺼내라.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견해는 반드시 구별을 서서 소통해야 합니다.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나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소통은 스무고개의 게임이 아닙니다. 추상화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시간을 아끼고 명확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명 작성도 두 갈식으로 하라. 네, 파일명 작성은 반드시 자료의 핵심 제목, 버전, 작성자, 작성 날짜 순서대로 합니다. 야유회 기획안 버전 1, 홍길동 제작 날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면 자료를 열어보기 전에 파일명만 보아도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에도 핵심 제목, 버전, 작성자, 작성 1 등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니 아낄 수가 있습니다. 버전으로 관리하게 되니 어느 자료가 최신 자료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자료를 공유할 때에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최종 자료 아닌데요. 네, 최종 이런 단어 쓰면 엄청 야단 맞습니다. 저희 최종이란 말 신입사원들 실수 많이 하는 영역이죠.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구체적인 행동 메시지를 넣어라 입니다. 단순히 정보, 지식 전달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메시지가 되려면 행동 메시지를 넣어야 합니다. 강연을 제작한다면 마지막에 강연 주제와 관련돼서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넣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제시한다면 마지막에 주제와 연관된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넣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23번째, 고객 만족의 비법은 고객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마지막이네요. 마케팅이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고객에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 비즈니스의 기회는 늘 있습니다. 예, 이게 23번으로 끝났는데요. 예,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 23번이 아니라 한 30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도고요. 업데이트를 뭐 매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모아서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요 콘텐츠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포스터를 이렇게 14개가 있습니다. 글씨가 잠깐 여러분에게 작게 보일 것 같습니다만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은 이 핵심 습관은요. 핵심 가치 더하기 습관을 합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눈으로 보고 기억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예,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이죠. 그 핵심 습관이죠. 1. 고객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2. 꿈을 가진 자, 꿈의 무게를 감당하라. 3. 잎사귀만 무성한가, 열매가 있는가. 4. 사람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다. 5. 동료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6. 우리의 경쟁력은 먼저 공유하고 참견하는 것. 7. 겸손한 자의 증거, 질문하기, 택배 받아주기, 사진 찍을 때 먼저 나가기. 8. 빠르게 시작하고 작게 실패하라. 9. 합정동의 원칙으로 말하라. 이 알맹이부터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 코람 데오. 예, 데오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람이 무엇무엇 앞에서이고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라 이런 말이고 Live in the principles. 우리가 가르치는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도 안 하면서 고객들에게 해라 라고 하지 말자라는 말이고 12. 비교는 과거와 경쟁은 비전과 13. 뭔가 좋아졌다면 누군가 사랑의 열심을 낸 것이다. 마지막 14. 일의 의미가 없고 배움이 압박으로 느껴지고 하던 대로만 하고 싶다면 떠나라. 네, 떠나라. 까지 저희가 이 14개가 저희 사무실 그리고 저희 교육장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의 핸드폰 바탕화면 PC 바탕화면 이런 데 붙어있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회사의 구성원들,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희의 일하는 방식을 좀 정리해 놓고 좀 포스터도 만들어 놓은 것을 안내해 드렸어요. 예, 마지막 행동 메시지를 넣어 드려야죠. 저희가 일하는 방식처럼. 예, 행동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 회사가 일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리되어져 갈 때, 그것이 조직 문화가 되고, 그 조직 문화가 된 어떤 일하는 방식은 봐도 조직의 경쟁력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영자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영자는 시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회의 시간이라든가 약속 시간에 늦는 거 굉장히 민감하신 분 있죠. 그렇다면 그것부터 1. 우리 회사는 시간을 잘 지킨다. 이걸 하나의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걸 인재상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혹은 어떤 경영자는 리더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쫙 주도적으로 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자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리더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고 회사의 문화로 삼아 가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영자는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리더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하고 경영자가 말하고 회의 시간 시작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또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 문화 자체가 조직의 경쟁력이 되게 가자는 이야기죠. 모든 변화에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최초의 움직임이 정말 쉬워야 합니다. 저희 것을 보시고 우리도 14개 만들겠다. 요렇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그에 따른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움직임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나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건뭐 저도 할수 있죠. 요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좀 잘하는 그런 사무실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그냥 눈 마주치면 손 한번 흔들어 줍시다. 요 정도로 하셔야 그게 쉬워요. 요건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렇게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Habit이라고 하는 책에서 핵심 습관 이야기를 했는데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신호가 분명해야 되고요. 반복된 행동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습관에 의해서 찰스 두유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든지 간에 사람들은 컴포트 존 안에 있거든요. 그걸 벗어날 때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고 편안함과 연결시키면 살짝 컴포트 존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편안함과 연결되어서 불편함을 하고 다시 편안함과 연결되어서 확장이 되어져서 결국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작은 걸음,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그리고 원하는 행동이 합쳐질 때더그 습관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개인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내가 진행할 때 자기를 위한 보상을 좀 해주잖아요.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작은 보상 내가 갖기도 하고, 내가 아침 식사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아침에 맛있는 걸 먹는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은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 방식이 이제 신호. 이럴 때는 행동한다. 그리고 어떤 작은 보상이 있고, 그래서 신호, 행동, 보상. 이게 찰스 두이가 말한 어떤 행동 습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많이 해보니까요. 핵심 습관 컨설팅, 핵심 습관 캠페인은요. 제가 보니까 한한달 이상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핵심 습관이라도 만들었다. 그럼 한달 정도는요. 그 사무실 출입구에다가 뭐 스티커도 붙이시든지 아니면 칭찬 뭐 보드를 만드시든지. 그래서 열심히 해준 사람들 이름도 적고 뭐 칭찬도 해주고 한달 지나면 스타벅스 쿠폰도 좀 날리시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캠페인 하는 게 저희가 현장 가가지고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 것이 잘 되려면 1.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마주치고 인사한다. 회의 종료 회의록을 배포한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 보고를 한다. 미팅은 10분 전에 도착한다. 이런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돼요. 약속은 기한을 정하고 지킨다. 공식 회의 시 존칭과 경어를 사용한다. 네 번째, 현재보다 발전적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고객 미팅 종료 후 회의록을 발송한다. 도전하는 일에 부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네 가지 해당 안 하더라도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생각이나 행동인 것을 좋은 핵심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핵심 습관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적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리더들이 모여서, 아, 이건 우리가 꼭 하자. 아, 이건 나중에 하고, 당장 시작하는 거 하나만 합시다. 좀 쉽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허대영 대표님.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서별로 하는 게 좋을지 그거 역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의 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리더들에게 위임하기보다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걸 정해서 이거 하나는 하자. 그래서 경영자가 직접 모범도 보이고, 야, 이거는 전 직원들이 다 함께 하는 거야. 이런 거좀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당장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는 리더들 불러 모아서 리더들과 함께, 아, 우리가 조직 문화를 위해서 뭐 다른 경쟁력 있는 조직들을 보니까 다 함께 하는 게좀 있던데, 하나만 좀 한번 해봅시다.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리더들을 좀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예, 이게 저희 컨설팅 매뉴얼에서 한장 가져왔습니다만, 예, 컨설팅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죠. 신호, 반복 행동, 핵심 습관 문장. 그래서 품질의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이내 최고 경영진에게 말한다. 중간 보고를 할때 30%, 70%일 때 보고해서 오차와 실수를 줄인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팀별 주간 피드백 미팅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신호가 있고 반복 행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와 뭐가 연관이 있는지, 아까 저도 핵심 가치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 습관을 정하시면 되고요. 가인즈 캠퍼스에 클래스가 있습니다. 핵심 습관, 이렇게. 핵심 습관, 이렇게 치시면, 예, 관련된 컨설팅 매뉴얼,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료들,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예, 다양한 기업들의 핵심 습관의 사례가, 예, 클래스에, 가인지 캠퍼스 클래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